자, 산수와 시작을 합시다. 산수와 시작을 하는데 요거 접시를 오른쪽 여기다 놓읍시다. 카메라 여기다. 그 다음에 물 조금 씌워놓고 접시 약간 먹 열을 옮겨놓고 접시 쪽으로 돌려라. 이렇게 돌렸죠. 이렇게. 붓, 이붓으로 그렸나요? 예. 네. 네. 산수화 처음 하게 들어가기 전에, 자, 먹을 조절을 잘 해야겠죠. 녹목을 붓에 찍고, 녹목을 붓에 찍었어요. 강한 주제 부분을 먼저 그리기 위해서 강한 녹목을 붓에 찍었어요. 접시에다 대고 붓 모양새를 다듬어 보고 물기도 조절하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아, 물기가 너무 많은가? 산수화할 때는 뭐 물기 너무 많은 다루기가 좋고 오히려 불편하던데 이 정도로 해놓고 좀 다른 구도를 어떻게 좀 해볼 수 없나? 앞에 상당히 대범하게 뭐 하나 좀 배치를 해야지. 녹물 듬뿍 찍어서 대범하게. 여기 이렇게. 대범하게. 힘차게. 여기는 어떻게 되더라? 아직 녹목의 연속 앞에 산이니까 강한 녹목으로 처리해도 좋지요. 이건 뭐 이런 툭 튀어나왔어? 집어넣으시. 됐고 일단 이 위에 뭔가 높이 솟구치게 종래에 볼 수 없었던 구도 동네에 볼 수 없었던 부도 살점을 좀 더 채워주고 이런 상태에서 뭐죠? 아이고 이거 뭡니까? 그냥 샤한 거예요. 정신. 과한 거. 네, 과한 거. 알겠습니다. 과한 거. 앞에다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이상한 바위를 갖다 그렸는데
이게 과연 성공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? 됐고 여기에 조금 뭔가 쓰러질 듯 하니까 받쳐줘야 돼요. 이렇게 이렇게 받쳐주는 것이 필요해.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거 같으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내가 거짓을 안 하지. 연습도 연습집도 가서 이제 내가 판매하니까 판매는데 보너스를 줄까 갔다가 액자에서 걸으니까 공부를 안 한다 공부 안 한다 공부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소나무를 여기다 하나 그리고서 끝내도록 그렇게 했어요. 소나무. 이번 소나무는 키가 낮게 솔잎 붙이기. 물기가 좀 많이 달아났네. 고사이에. 고사이에 물기가 달아났어. 여기를 좀 더 키워줘야겠다. 그 다음에 여기를 약간 덮어씌우라. 이런 정도로 해놓고 됐고 됐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.